자, 지금부터는 간경변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 알아보겠는데요. 간경변, 그야말로 간이 딱딱해진다라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 자갈밭처럼 변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간경변증 환자의 간을 보시게 되면 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흔히 사람들이 간경화라고 얘기하는데 예. 간경변증 동일한 용어이고요. 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정상 간에서 이제 간염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나 술 등에 의한 간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간세포가 파괴되어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제 이러한 우둘두둘한 재생 결절들이 생기고 간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간 경변증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간 손상 원인들이 주된 원인이고요. 이 역시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이제 대부분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급성 간염이 됐다가 일부에서 만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경변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장기라고 간 기능이 일체 절반 이하로 저하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간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간 전반에 걸쳐 손상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피로나 전신 쇠약감,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나기는 하는데 꼭 이제 간 질환에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간 때문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든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간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복부 팽만이나 부종, 투혈 및 혈변, 눈동자의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갈색으로 짙어지는 황달 등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네. 그리고 간암 환자에서도 심지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많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 본인이 고위험군인 경우 그러니까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음주를 많이 했을 경우나 아니면 좀 비만하다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혈액검사 예를 들면 암수치 검사라던가 아니면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